그리고 마침내 The President-elec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e Biden. 이제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달릴 차례. I pledge to be a president who seeks not to divide but unify. Who doesn't see red states and blue states, only sees the United States. 29회 시작한 상원의원 36년, 8년의 부통령과 3번의 대권 도전까지. 그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을 쌓은 대통령이 됐다. 박 의원님께서는 그 조 바이든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으시다고. 워싱턴에 제가 2008년에 네. 국회의원 그 방문단으로 갔는데 그때 바이든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고 나서 12년 만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어렵게 삼수 끝에 백악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저도 좀 감동했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정치 경력도 한참 아래인데 그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 네. 밑에서 8년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 사실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근데 두 분이 아주 나이를 초월해서 굉장히 친구처럼 잘 지냈고 네. 또 8년 하고 나서 본인이 대통령 할 줄 알았는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후보가 나와서 또 뺏긴 거죠. 떨어졌죠. 네. 그리고 또 자기 제일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또 그 뇌종양으로 또 죽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고통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시련 이런 게 겹쳐서 네. 웬만한 분 같았으면 아마 거기서 정치 인생을 그냥 끝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이 트럼프 때문에 다시 나와서 대통령 해야 되겠다. 그래서 12년 만에 됐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감동적이죠. 그렇죠. 네. 사람들이 근데 바이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네네. 그리고 갖고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네. 조금 유약하고 그냥 노세한 정치인 이런 정도로 네.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상원의원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게 막 눈에 띄는 사람도 아니고 명망 있는 정치인이 부통령 하는 거 싫어해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지체 안 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 그러니까 네. 오랜 조연 생활이 결국 주연을 만든 케이스.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상기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의 생애를 보면은 와 이걸 어떻게 다 겪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을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네. 지금 쓰러지지 않고 다시 나와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됐다는 게 네. 유약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오뚝이네요. 오뚝이에요. 아이리시 특유의 아주 네. 강인한 그러니까 맞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신 분. 근데 김대중 대통령과도 아주 각별한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조 바이든이. 우리 상원 외교위원장님. Good to see you again. Good to see you again. Thanks for receiving us. I feel well. Senator Sarbanes. Senator President. 바이든 위원장께서는 저의 해외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주시고 이번에 북한을 가시지 못하게 됐지만 머지않아서 꼭 가셔가지고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이든 당선 후 화제가 된 것은 이날의 넥타이다. 바이든과 넥타이, 어떤 사연이 있을까? 기분 좋으면 푸십니다. 오늘 넥타이가 옷에 잘 어울리십니다. 그러면 이거 좋아 보여? 그냥 그 자리에서 풀어가지고 메고 다니라고. 그래서 저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모시다 보니까 풀어주신 넥타이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넥타이에 한미 관계에 기대감이 실렸다. 생신이 다가왔는데 뭘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좋은 넥타이를 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선물해서 생신 선물로 올려드렸는데 그걸 조 바이든 이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에 그때 방문하셨을 때 식사를 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으셨던지 풀어서 그냥 넥타이 바꿔 매자 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생신 선물로 드렸던 넥타이는 그분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소중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 정의 표시고 당신이 메고 있는 넥타이를 우정의 상징 아니면은 정치 승리의 상징으로 행운의 상징으로 지금까지 잘 보관하고 계신다면은 한국을 방문하실 때
아니면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넥타이를 다시 메고 나오신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그 넥타이 하나로 한미 관계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우정의 관계가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고려 청자의 무슨 은은한 색이 나는 청록색의 색이 나는 아주 한국 디자인인데 이걸 보고 그 바이든 위원장이 아 그런 넥타이를 매면 대통령이 되는군요. 좀 감성적인 네. 교감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런 넥타이 하나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거기에서 코멘트를 해주고 코멘트를 잘하니까 하나 얻잖아요. 네. 내가 풀어주겠다. 그럼...